공공주택 외에 개인주택도 재정비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파리 16구의 한 아파트. 마크 로즈 씨 가족은 지난해 초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파리 시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단열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 역시 전형적인 19세기 건축 양식. 벽과 바닥, 천장은 물론 오래된 창문을 모두 교체한 것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On voit l'épaisseur. Et même là, vous pouvez voir, regardez l'épaisseur. L'épaisseur est énorme ici. Donc ce sont deux verres de calibre différent avec au milieu du gaz, de gaz argon, qui va faire une isolation acoustique extrêmement puissante. Et quand je ferme, il n'y a plus rien. Et surtout, là... 요즘 프랑스에서는 일반 가정에 특별한 장치 하나를 보급하는 중이다. 거실에 두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다. Et entre 18h et 22h, 19 degrés. Puis de 22h à 6h du matin, 18. Donc ça c'est le réglage automne. 실내 온도를 19도로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고 전체적인 조명 조도를 낮추는 등 짠느하는 절약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는 마크 씨 가족. 작은 주방에서 만드는 식사 준비도 단출하다. 250. Bah on essaie de préparer vraiment tout juste enfin pas par exemple Marc lui arrive, il lui arrivait avant mais maintenant on a un peu changé. C'est vrai qu'on on fait attention aussi à la lumière. Dès qu'on sort de la cuisine, bah, on éteint. Voilà. Après, ça consomme quand même. 식탁 앞에 오붓하게 모인 마크 씨의 가족. 19도로 맞춰둔 집안에서 두툼한 옷차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On préfère mettre un, voilà, quelque chose de plus chaud, peut-être économiser un degré. Plutôt que de chauffer plus et rester en t-shirt en hiver. On a connu, d'ailleurs on a eu des menaces l'année dernière sur des ruptures d'approvisionnement hein, de gaz. On préfère, on va dire, être préventif et éviter que cela se produise parce qu'une coupure de gaz en plein hiver très froid, ça peut être catastrophique. 유럽에 닥친 에너지 위기. 시민들의 노력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열쇠였다. On a incité nos concitoyens à consommer moins, qui dit que, eh bien, il faudrait arriver à baisser notre consommation énergétique de 15% et agir sur l'offre, c'est-à-dire décider qu'est-ce que l'on veut comme énergie dans un monde décarboné et à quel niveau. La demande allait baisser. Alors, elle a baissé en 2022 parce qu'il y a eu une attitude citoyenne. IT 기업이 밀집해 있는 성남의 한 업무단지. 거의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홍주성 씨를 만났다. 아무래도 좀 건강에도 좋고 또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자전거 뭐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요. 건물 내부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다. 이런 편의시설 덕분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다고 한다. 건물 중앙에 커다란 계단도 눈에 띈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다. 엘리베이터보다는 주로 계단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또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커다란 전광판에선 한 달간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전기 에너지 절감, 그런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한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다. 이 작은 기기 하나로 쇼핑부터 영화 감상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판교에 있는 이 기업의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란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거대한 시설이다. 네, 여기가 서버룸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서버 랙 안에 서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중단되면 모든 통신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24시간 운영은 기본. 온도와 습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서버룸은 항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거는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인데요. 이제 고온은 전자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버룸의 모니터링, 그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중요하고요. 하드웨어의 안정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모니터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처럼 차곡차곡 쌓인 서버들. 서버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천장 부위에 특별한 장치가 있다고 한다. 서버룸 천장과 닿아 있는 건물 옥상. 이곳에 설치된 공기 조절 장치가 서버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좀 많이 먹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좀 오명이 있는데 그런 전기의 에너지를 좀 저희가 좀 감축시키고자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열교환기가 이제 공기만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안에 노즐이 있어서 물도 같이 뿌려줍니다. 네, 그 물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뜨거운 여름에 이제 달궈진 땅에 물을 뿌려서 열기를 식히는 원리와 동일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치를 통해 서버룸의 더운 공기는 밖으로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여 열을 교환한다. 그 중간 단계에서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서버룸에 시원한 공기를 들여보낸다. IT 산업 역시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분야.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옥이나 데이터 센터에서 탄소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기여도, 환경에 대한 기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가치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한 사업 하나가 화제다.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통해 지원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다는 사업이다. 예전에는 이제 상품을 이렇게 개방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을 하고 또 시인성도 좋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트 오히려 문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은 더 미비했고요. 의뢰에 개방돼 있던 마트 냉장고에 문이 달린 것인데 걱정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문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예전보다 더 신선해진 것 같아요. 야채의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전기 소모도 줄어들고. 냉장고 문을 단 후 식품의 신선도가 좋아진 것은 물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저희 마트 총 110개 점 중에 약 78개 점 정도 도어 설치가 완료되었고 도어 설치 완료된 78개 점을 통해서 연간 23억 정도 절감액을 효과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을 시작으로 최근엔 개인 매장도 동참하고 있다. 이곳 슈퍼마켓은 식품 냉장고를 넉 대나 운영하고 있다. 사장님 여기 원래 문이 있었나요? 원래 문은 없었어요.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달게 됐죠. 정책 지원금의 자비를 일부 부담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았다는데 이전에 개방형 냉장고는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었단다. 냉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게 뒤에 펌프가 계속 돌게 돼. 그러면 자기가 힘이 드니까 안에서 고장이 나든지 밖에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지. 이게 시래기예요. 얘는 뭐 김치 걸려 있고, 얘가 야채. 제가 해 먹는 음료, 저 안쪽이 우유예요. 전기요금에 수리비까지 마음고생이 여간 심한 게 아니었다. 안쪽에가 열이 안 빠져나가니까 고장 나서 펌프 바꿨는데 120만 원 들었어요.
에너지 낭비도 막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만큼 절감하는 양을 의무를 부여를 해서 그만큼의 효율 향상을 투자하라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가 빠르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